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은아입니다. 요즘 20, 30대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조신하게 헌신하고 있는 자매들을 보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올드미스 천국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자매님들이 아직도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아직도 사랑의 짝을 찾지 못한 크리스천 올드미스들에게 정말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을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하시는 활동을 보면서 정말 그 결혼 전도사라는 호칭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결혼 전도사로 활동하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와 여러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바로 김지윤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현대 아주 그냥 요즘 필요한 강의를 너무 그냥 네. 재밌게 잘하시는 것으로 지금 한참 바쁘시죠? 네, 이제 뭐 아기 낳고 이제 일을 이 강의를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돼서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다? 네, 올드미스들이 대부분이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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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부 형제나 자매들을 위한 강의들은 보통 이제 예비 부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 학교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가서 듣기는 너무 좀 그렇고 알고 싶기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필요가 아예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특히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혼신을 많이 한 자매들일수록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의 시작은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수다를 떨면서 우리가 왜 결혼을 못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분들이 속마음을 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쳐준다면 우리도 훨씬 더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아, 이런 강의가 진짜 자매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올드미스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애를 할 수 있고 또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네.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렇게 절절하게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아픈 심정 또 괴로운 심정을 잘 아실까? 네. 그게 아마 이 강의를 하시게 된 이유일 것 네. 같은데. 예. 제가 20대에 이제 간사로 살다 보니까는요. 20대 내내 한 번도 이렇게 20살 겨울방학부터 예. 연애를 9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연애하자는 남자가 없었어요. 아니 그때 네. 지금 뵈면 왜 없었을까? 참 예쁘시고 네. 그런데 본인 연애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솔직히 정말 처음에 20살 그때 20살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결심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야지 이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라 그러고 저도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짝사랑만 하고 제가 저한테 제 소원이 우리 한번 애인 될지 한번 기도해보자. 예. 우리 한번 만나볼지 기도해보자. 이 소원 듣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있던 뭐 선교단체든지 제가 있던 교회든지 저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한 명도 내가 너를 여자로 이렇게 딱 보이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말을 정말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당연하죠. 왜 안 되는가? 당연히 안 나타나죠. 네. 왜? 네. 아, 대학생 때 얼마나 혈기가 방성하고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몸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간사님은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대학교 때 절대 연애를 안 하겠다. 내가 헌신된 삶을 대학 젊음을 다 드리리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예. 접근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로 강의하실 때 네. 이 말씀하신 이 올드미스들에게 네. 무슨 얘기를 주제로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답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의 때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건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20대를 돌아봤을 때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전사처럼 살아간 거죠. 막 이렇게 캠퍼스에서 또 막 선교단체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된 자매들 정말 이렇게 장군처럼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딱 다가오기 좀 범접하기 어렵게 그렇죠. 정말 헌신적이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자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너무 믿음직스럽고 아, 너무 감사하지만 아, 이렇게 데이트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올드미스들에게 우리가 전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결혼하고 싶은 때가 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개인에게 다 주신 그 예쁘다 예쁘지한테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여성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들으시는 말씀들이 올드미스들이 교회 안에서 야 너 눈이 너무 높아 이제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실제로 사회적인 조건도 맞아야 하고 거기다 또 신앙도 있어야 하고 또 유머도 있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제 배우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데 예, 좀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또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했을 때 좀 비진리적인 가치들은 좀 포기하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해서 좀 배우자에 대한 선택의 어떤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좀 다시 좀 조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즘 세대가 가정이 많이 힘들고 또 해체되고 또 부모님들이 구조적으로 뭐 이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그 굉장히 깨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과정도 속에서 자매들이 남모른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상도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굉장히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 자매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극복하면서 좀 남자를 선택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관점들을 좀 제시해 주는 강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결혼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 미혼 여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단은 그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아, 좀 웃긴 일일 수는 있는데 이제 교회마다 또 문화가 다 다르고 또 담임 목사님의 이제 또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나 또 이제 그 청년부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보통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만 바라봐라, 집중해라, 아무도 볼 거 없다, 막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여성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리더의 모습, 이렇게 드보라 같이, 전사의 모습,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그 자매들하고 친구로서 어울리는 건 좋아하지만 여성으로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해도 하면 아마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든든하다고.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혜? 아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런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그 남자의 믿음이 진짜야? 이럴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기다린다 어떤 그런 신념에 제가 약간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이제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랄지 아니면 정말 털털하게 뭐 마음도 다 이야기하고 막 다 나누고 이런 거 좋지만 그러면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런 모습 자체를 아마 뭐든지 받아줄 남자 기다리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는 현실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좀 지혜와 팁을 얻는다면 훨씬 더 좀 쉽게 결혼이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교회 조직에서 아, 저 사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일 잘해 하는 사람은 결혼에 있어서는 조금 먼지 거리가 그 이제 불리하다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소외되는, 굉장히 이중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 간사님은
나의 모습에서 아 네. 이건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언제쯤 깨달아서 그걸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좀 제가 27살 때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훈련을 27에 이제 받게 됐는데 제가 너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맨날 같이 방을 쓰는 간사님들한테 나는 왜 짝사랑만 하게 생겼냐 이제 맨날 물어보고 오랫동안 이제 답을 못 찾다가 저희 그 단체 안에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분하고 그분하고 이제 둘이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딱 보시더니 아, 넌 정말 짝사랑만 하게 생겼구나. 어머나. 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알고 싶고 아, 정말 너무너무 막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아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너는 딱 보니까 짝사랑만 하게 생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했더니 너무나 담이 높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되게 외롭고 또 많이 쓸쓸하겠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도 그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랑도 별로 필요 없고 남자도 별로 필요 없고 이제 이럴 것 같은 그런 외적인 분위기 너무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고 담이 높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이 너에게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에 짝사랑만 했을 것이고 또 너 입장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받았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존심이 이제 너무 세져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제가 표현하지 않고 자랐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 속에서 받았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냥 잘 견뎌야지, 잘 참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인 표현을 잘 하지 못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표현도 잘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정서가 뭐랄까요?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렇게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메말랐다 그러잖아요. 예, 건조하게 예.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 잘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차를 마시면 이렇게 좀 좋아하는 티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은 좋은데 그게 겉으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콤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게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때 기도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감정이 건조한 사람이 될 만한 가정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이제 특별히 그냥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재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막 너무 아버지가 폭력적이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알코올릭이시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스스로 자매들이 인지하면서 이제 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자체가 그냥 부재하셨어요. 아주 가끔 이제 만날 기회는 있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이 좀 제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그 결론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어떤 자기 방어,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사랑을 못 먹는 그게 다 갑옷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아 내가 가족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나에게 상처가 있구나 어떻게 인지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23살 정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긴 한데 왜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 자신을 거울로 보는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나누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힘들다. 어려워, 슬퍼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안 하셨어요? 네, 정말 제가 23살 이전에는 입 밖으로 그것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정말 단 한 번.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정을 잘 이제 저를 잘 키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정말 착한 딸이 되어야 되고 이제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좌절할 수 있는 말. 엄마의 힘을 뺄 수 있는 말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그 감정이 눌려가지고 결국엔 이제 제 자아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자매 안에 있는 그 어린 자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커야 그런 내면의 괴리감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정이 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때 이제 그 소설을 전공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소설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간사훈련을 받을 때 역시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부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의 남성상을 많이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훈련해 주셨던 간사님께서 저한테 너가 대학 때 썼던 소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뭐 이런 거 썼고요, 이런 거 썼고 이런 거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들으시더니 아 너의 소설 속의 남자들은 정상인 남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돌아보니까 저는 대부분 다 여자가 주인공이었어요. 4년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습장을 했는데 남자가 그 메인 주인공인 적은 없고요. 보통 다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의 역할은 장애인이랄지 무인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백제 의자왕처럼 막 여성 편력이 강한 남자랄지 막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남성상들이 있잖아요. 온갖 주인공 남자니까 남자 출연진들은 모두가 다 그런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걸 딱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내 안에 남성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아, 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아, 예수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로 이 왜곡된 남성상과 화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27살 때 예, 좀 그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대부분 보면은요, 그 남녀 불문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에 자신의 아버지 상에서 하나님을 터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사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확 열고 그분을 100% 의지하기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 기억에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는 불렀지만 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쉽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참 어린 마음이었는데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기도 하고 제가 또 평소에도 쓰지 않는 단어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또 인지는 잘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나 보다 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좀 이상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입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보다 굉장히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크게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고 나를 아시고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때 기억나요. 11월 11일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울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었어요. 아니,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연애였어요. 그때는 제가 짝사랑한 그때부터 어떤 계획하신 거야. 그때도 제가 짝사랑했던 오빠가 좀 있었는데요. 그 오빠가 이제 저를 싫다고 이제 그런 저를 이렇게 거절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좀 희한하게 굉장히 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이 있다고 내가 너의 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그러면 제가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인 나에 내가 어떤 교회 오빠 좋아하고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야 하면서 저 좀 약간 특이하게 만났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좀 되게 고교 시절, 사춘기 시절 소녀의 감상이지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다음날 학교를 가가지고 자율학습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불러보고 아니, 안 어색하네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렇게 수련회 가고 다 그쵸? 네. 하나님 안에서 테두리를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짝사랑만 하고 있고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 기도해도 이게 아니면 이거 뭡니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소원해지는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에게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좋은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상처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에게 있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남자로 좋은 결혼으로 보답해 주실 거야. 어떤 이런 보상 심리가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그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당신 정도를 만나려고 기다린 건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수위를 넘어가면서 이제 우상이 돼서 제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참 큰 걸 그 당시에 깨달으셨네요. 우리가 내 심령의 보호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엔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앞에 계시고 이 보좌엔 결혼이 딱 꽉 차 있고 남자 왜 맞아요. 내가 남자를 짝사랑만 해야 되는 이게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완전 가득 차서요. 근데요 이제 간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뭘 어떻게 바꾸세요? 그래도 뭔가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거에서 이제 덜어낼 거 덜어내고 낮출 거 낮추고 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냥 표현을 하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려웠던 거는 제가 이제 저희 그 자존심이 저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고 연애를 하게 될 때에도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이제 큰 걸림돌이 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어요. 이별을 할 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어떻게 만나시게 되고 만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수없이 사람이 오면 짝사랑을 했잖아. 근데 이제 만난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저희 남편은 이제 9년 만에 다시 저희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같이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9년 정도를 못 만나다가 커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그 어렸을 때 계속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교회 구석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 9년 만에 만났는데 계속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아왔지만 그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괜찮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간사훈련 받으면서 자존심을 포기해라, 여성성을 드러내라, 뭐 얘기해라 이제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네가 이제 정말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좀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스타일의 자매를 좋아하더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겨우 거기 거기 직접도 아니고 제 3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옷을 잘 입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보를 그 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 옷은 다 간사님 옷밖에 없는 거예요. 간사님 옷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막 이렇게 청바지, 그다음에 뭐 목폴라, 이제 이렇게 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라인도 드러나지 않는 이제 소녀복 비슷한, 까만 정장 다 이제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안 되겠다 이 옷 갖고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그때 한 두 벌을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굉장히 소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 먹으러 갈 때 이렇게 가도 될 거를 돌아서 가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저희 남편이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아 지훈아 너 옷을 잘 입는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로 던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갖고 이거 이제 반은 된 거다 이제 눈에 걸렸으니까 이런 이제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뭐 별 문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남자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본 건 그때가 정말 처음 도전이에요. 첫 문자를 뭐라고 보냈어요? 뭐 한 주간 잘 시작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스팸 같은 그런 문자를 그 문자 한번 보낼 때도 얼마나 그 떨리는 마음으로 거절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문자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거기에 뭐 그래 너도 잘 지내 우리 한번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그 이후 뭔가 생활의 중심이
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그 제가 이제 어머니랑 계속 둘이 살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게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하고 함께 살 수 있는데 혼자 독립을 해서 사는 거하고 아무하고도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현실적으로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치의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남편을 이제 남편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진짜 어떤 마음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는 결혼이 우상이 된 마음이나 왜곡된 남성상으로 싸워야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연애 후에 이제 저를 기다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한 7개월쯤 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제 남자 쪽에서? 네,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 연애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간사님이 안 기뻐한다고? 네.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남자가 내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안 기뻐했어요? 만날 때? 네, 그랬어요. 왜냐면 게 아니라 표현을 안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좋아라 뭐 이런 그 여자들의 네, 그것도 특성 굉장히 있잖아. 미숙했어요. 뭐 네, 맞아요. 애교도 있고, 네, 맞아요. 친절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거에 좀 툭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애하고도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런 말을 이렇게 내뱉는데도 그러니까 일단 좀 무뚝뚝하기도 했고 감정 표현도 미숙했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제가 굉장히 그 외로웠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데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듬음 받아야 돼. 막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잡은 고기에는 먹이를 많이 주지만 잡히지 않은 고기에는 먹이를 오히려 더 안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요즘에 차도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좀 냉정하고 선을 연애할 때는 딱 선을 긋고 아직 내 사람이 다 아니기 때문에 나는 100% 줄 수는 없어.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내가 연애했던 기대했던 연애는 이게 아니야. 그냥 나를 다 감싸주고 막 보듬어주고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러는데 저희 남편은 그거는 아니야. 우리는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서로에게 완전 속해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너의 요구를 100% 다 해줄 수는 없어. 이제 그렇게 선을 딱 그었고 제가 굉장히 외로웠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불만스러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네, 정말 충격이었고 제가 정말 그 9년 동안 연애를 못하고 이제 배를 올라탔는데 막 7달 만에 막 난파가 될 지경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또 저희 주변에 이제 상담하시는 간사님들이랑 막 저희 사정을 막 저는 다 저의 편이 돼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너가 잘못한 거다.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나본 분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 저한테 네가 잘못한 거다. 너가 외로운 건 알겠고 힘든 건 알겠고 더더운다나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더욱더 외로운 것은 알겠지만 너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기로 했다면 너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한 것은 너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선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희 남편이 그래 네가 이제라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다. 나랑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절대로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됐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원래 약속했던 날 만나자. 그분도 또 대단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굉장히 그 남편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잘 화해를 하게 된다면 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그렇게 그날 집에 오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날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저희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래 뭐 나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너가 불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들었던 거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남을 이어가자. 하지만 여전히 너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는 결혼할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를
만나 달라요. 예, 그래서 다시 연애를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잘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저한테 그 짝사랑만 하게 생겼다 했던 그 분이 저의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한 연애를 듣고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훈아, 너가 원하는 것은 그 많은 그 자매들이 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정서가 이렇게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원하겠지만 너가 그 남자에게 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의 4분의 1만 표현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그리고 남의 4분의 3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여가 시간들을 가지고 나머지 그것은 결혼해서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또, 그래도 또 결혼하니까 또 뭐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예, 뭐 아직 저는 결혼 연차가 낮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몇 년 차죠? 이제 횟수로 5년 차로 들어가는데요. 많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 저희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은 고기에도 먹이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 네. 네,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이제 좀 내 사람이다 이게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차가운 정 이렇게 딱 선을 딱 많이 없애주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결혼하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두 분이 5년 동안에 안 싸워보셨어요? 아니죠.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근데 연애 때보다는 안 싸웠어요. 네, 뭘로 싸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싸우는 거는 처음 이제 싸움의 그 신혼 3개월 때쯤면 이제 결국 또 저의 내면의 문제가 이제 싸움의 어떤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에게 맞물리는 거겠죠. 또 한쪽만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힘들게 싸운 건 제가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봐 버릇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특히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섭섭한 게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뭐 섭섭한 게 있으면 그럼 그때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내가 서운해 이렇게 하지 마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를 그때 말을 못하고 타이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끝에 굉장히 크게 갑자기 엄한 데서 뻥 터지는 거죠. 그 신혼 3개월쯤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말을 느리게 하고 또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근데 저는 계속 할 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막 참다 막 거의 폭발 직전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뭐라 그러면서 탁 터졌냐면은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이러면서 막 터졌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나는 말을 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 핵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래. 나는 말을 하고 산 적이 없어. 나는 섭섭한 거 말할 줄 몰라. 난 힘든 거 말할 줄 몰라. 나는 슬픈 거 말할 줄 몰라.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근데 저희 남편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왜 말을 못해. 말하고 살아.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싸움이 소강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터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때 좀 빨리빨리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시간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짝사랑만 하시던 분이 이제 결혼도 하셨고 아가도 가졌고 정말 그 원하는 걸 다 이제 이루셨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각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 크리스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드 미스터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에게 많은 강의도 하시면서 또 경험에 의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 전사 같지 말고 여성성도 찾고 막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그 청년부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성을 이제 교회 안에서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일을 할 때는 막 이렇게 귀한 자매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데 그 자매에게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교회들이 좀 약하시잖아요. 근데 자매들이 굉장히 스스로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그 올드미스 자매들이 많이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40일 새벽 기도하고 아니하죠. 예, 그 특별 철야 막 이런 거 이제 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쌓아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거와 함께 본인 안에서 실제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아직 배우자를 나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니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떤 응답의 어떤 그런 결과로 남자가 딱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또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쩌면 결혼의 문제는 그런 기도와 함께 자기 안에서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뭐 첫사랑에 대한 상처, 뭐 비인격적인 연애 경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겠거나 사랑이 두렵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고요. 또 여성도 굉장히 여성성이 결여된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해달라, 나를 여자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남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매들이 좀 전사로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마음 태도는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또 자기가 연애를 할 만한 또 그런 여성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좀 뭐 다이어트도 하고 옷도 자기에게 어울리게 예쁘게 입고 또 이렇게 좀 꾸미고 그러는 노력들이 저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외모 지상주의로 아 예쁜 게 최고야 뭐 여자는 예뻐야 돼 이런 단순한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어떤 자기가 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에서 외적인 것을 가꾸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를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이제 특별히 선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소개팅을 해주고 선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데 대부분 잘 못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니까는 네, 대부분. 그래요. 상대방 남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좋은 자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프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매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마음으로 소개팅이나 선을 하는 거죠. 아, 선을 보러 가서? 네, 선을 보러 가서 여자로 이렇게 로맨틱하게 예. 딱 해야 되는데 딱 처음 보러 가가지고 형제님, 예수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방언은 언제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배우자를 예. 만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만남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너무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소개팅 갈 때도 좀 치마도 이렇게 입으시고 예쁘게 입고 가셔야 되는데 막 옷도 막 너무 이렇게 남성스럽고 막 터프하게 아니면 또 너무 촌스럽게 막 이렇게 입고 나가셔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너무나 형제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팅은 로맨틱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올드미스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 그걸 굉장히 많이 갖고 예. 계세요. 네. 아니 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딱 인도해 주셨을 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열린 마음으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기도했던 게 아니야. 체크.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또 자매들 입장에서는 어땠니? 그러면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 다른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영성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20, 30대 나이에 40, 50대 영성 이제 가지신 분들을 이제 원하세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포기하시는 게 왜냐하면 인격과 그 성품과 영성 사이에서 이제 보통 영성이 되게 좋은 남자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틀린 말씀 아니지만은 한 남자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사귐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부분은 함께 또 이루어가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시면 안 그래도 7대 3의 비율인데 점점 더 이렇게 기회는 폭은 네,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소개팅이 로맨틱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참 네. 중요한 말씀인 그래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어떤 딸내미들 보면은 네. 의도적으로 네. 아주 터프하게 하고 나가고 예, 막 이러고서는 네. 시작하는 네. 참 위험한 거죠. 네, 저는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이고, 좋은 남편과 함께 더불어 많은 소위 그 안의 내면을 많은 분 자매님들에게 네. 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내 주시고 네. 좋은 간사님으로 네. 활동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네,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네,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은 꼭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간절한 자매들이 특별히 더욱더 간절한 자매님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주시고 막 정말 절절한 고민들 하시는데 저와 같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자매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결혼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네. 좀 그분들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 네. 네, 그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서야지 사랑도 결혼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밖에서, 예, 문제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김지훈 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내면을 성찰해보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땅에 많은 젊은 미혼 남자도 여자도 예, 미혼 여성, 미혼 남성 모두 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성찰하심으로 행복한 결혼 상대자들을 만나셔서 부디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